프로농구 창원 LG세이커스는 두 시즌 연속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하고도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는 실패했는데요.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가오는 시즌을 앞두고 공격력 보강을 중심으로 선수단을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특유의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2년 연속 정규리그 2위를 기록한 창원 LG세이커스. 2년 전 조상현 감독이 부임한 이후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두 시즌 모두 정규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플레이오프에서 아쉬움을 남긴 창원 LG. 조상현 감독과 구단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과감하게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새 얼굴들이 첫 소집 훈련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도와 이관희를 내주고 국가대표 3점 슈터인 전성현과 과감한 돌파가 강점인 두경민을 영입하며 앞선 공격력을 강화했습니다. 저희 팀 선수들이 저 열심히 준비해서 잘할 거고 저 역시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또 체육관 많이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던 모습 그대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부상 없이 전경기 출장하려고 준비할 겁니다. 국가대표 출신 양홍석이 군입대에 약점으로 평가받던 포워드진도 보강했습니다. 베테랑 허일영과 최진수, 최근 일본에서 활약한 장민국과 잇따라 계약했습니다. 이번 시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저희 잘할 수 있으니까 믿어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시즌 함께했던 아시아 쿼터 선수인 구탕 대신 확률 높은 3점 슛이 강점인 필리핀 국가대표 칼 타마요도 영입했습니다. I'm very happy and very excited to play for LG. God bless and see you soon. 3년 연속 창원 LG 골밑을 지킨 아셈 마레이와 검증된 외인 데릴 몰로로 외국인 용병 구성도 마쳤습니다. 새 얼굴과 함께 지난해 신인왕이자 최근 국가대표에 선발된 유기상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새로운 형들이 온 만큼 다시 또 이 집중해서 또 다시 저희 LG가 또 높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저도 또 제 위치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 만큼 비시즌 훈련에서 선수들 간 호흡을 맞추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은 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습 게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조합도 맞춰볼 생각이고요. 영상 계속 분석을 하면서 안 됐던 부분 또 저희가 좋은 방향 그런 것을 계속 찾아볼 생각입니다. 창원 LG는 오는 8월과 9월 필리핀과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